이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대놓고 여쭤볼게요. 그냥 대놓고 이름이 헨리 라우예요. 라우. 헨리 라우가 뭐야? 헨리 그 라우 무식해서 몰라. 1989년 잠깐만. 10월 11일. 뭐라고? 10월 11일. 이 사람을 점을 보라고? 네. 어떤 사람... 앞에 좀 보고 나쁘지 마시고. 그럼 앞으로 와. 그럼 옆에 안 볼게, 앞에 볼게. 앞으로 와. 마이크 여기. 이 사람은 그 줄타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줄타기를. 뭐 서커스예요? 나 몰라요. 뭔 줄타기냐면 우리가 그 이런 게 일명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와, 옆으로 보지 말라며. 그럼 누구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잘 나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잘 나가면 이쪽으로 가고 있는 대로 하라며요. 네. 있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가 4차원이에요. 4차원이면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헨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헨리가 헨리? 헨리? 앙리. 앙리? 앙리? 아니 헨리? 헨리 라우. 헨리 라우? 그 사람에 대해서 나 몰라서 몰라. 발음도 퍼라세요. 원래 발음은 안 좋아. 헨리 아웃? 라우. 헨리 나우? 라우. 그래 헨리 나우이신가 나우이신가 그렇다 치고. 근데 이 사람이 물은 끄지 마시고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아. 머리는 좋은데 4차원 있잖아.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아닌 이상 남을 신경을 안 쓰는 성격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우선인 사람, 아까 내가 줄다리기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용사장님이 돈이 많이 있어. 그러면 용사장님한테 붙어. 네. 용사장님 거지가 됐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용사장 친 것도 옆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용사장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용사장님이 안 됐을 때 내가 너한테 돈 얼마, 너 때문에 나 잘 됐다. 그러니 내가 이걸 다시 제기하라.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성격이고 그 사람은 내가 너한테 뭐 나 그만큼 일을 해서 돈 벌었으니까 나는 보따리 싸고 갈란다. 실수 많은 사람이네. 그렇지. 보따리 싸고 갈란다. 딱 그런 성격. 그리고 그 아까 줄타기를 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자면 눈치껏 이 사람이 잘 나가냐 이 사람이 잘 나가냐. 응? 그에 따라서 이 성향이 이 줄을 바꿔가서 타는 성향. 이런 게 많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 한번 물어볼게. 돈 어디다 싸놓고 안 냈어요? 모르겠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리고 이 사람 한국 사람 맞아요? 캐나다. 국적은 캐나다예요. 캐나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맞냐고. 그건 모르죠. 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진짜. 네. 왜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제 남나라에서 돈 다 다른 데 가서 돈 다 이렇게 사놓고 왜 우리나라에서 돈 다 자꾸 걸고 가. 짜증나게. 이게 뭐야. 아 틀렸으면 뭐 말고. 틀렸으면 뭐 그래서 내보낼 거잖아 틀려도. 안 그래? 그치만 나 욕 댓글 촉걸리 뭐 졸라게 얻어먹는 거지 뭐. 댓글 지우지 마봐. 한번 댓글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게. 알았어. 어? 아니 난 그렇게 생각들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었어. 그 상국 가가지고 다 챙겨놨어. 그래놓고 우리나라에서 뽑아본 것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세금 안 나고 다른 데 가서 다 세금 낼 때 되면 피해서 다른 나라 도망간다 그러지. 어? 다른 데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쭉 또 이제 그게 없어지려면 다시 와서 기어와서 또 활동하게 보이네. 그게 뭐야 이거. 아 기냐고 맞냐고. 모르겠어요 아직. 어? 근데 이 사람은 터져요. 뭐가 터져? 세금으로. 아 세금으로 한번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향후 이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요. 세금으로 아마 팬들한테 신뢰를 겁나게 많이 잃을 것 같고 또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아이 그럼 진작 이 사람이 누구라고 좀 가르쳐주고 좀 하지 카메라만 들이대면 나 어떻게 하냐. 그래 그렇다 치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쳐. 아 진짜 미치겠네. 아 그 무당이 좀 유식해야 돼. 그렇다 치고 그냥 뭐라 그럴까? 다른 데 가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어놓고 그쪽에서 또 세금 그쪽에도 저기 하려니까 또 우리나라 또 피신 온다 그래야 되잖아. 네. 딱 그런 쪽, 딱 그렇게 돼. 세계 국어를 나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난 이렇게 되게 뭐 돌아다니 보여. 어서 봤을 때?
여기 피해 좀 여기서 좀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될 것 같아? 아니요. 안 된다? 끝. 이 사람 2, 3년 전에 잘 나갔죠. 4, 5년 전에 잘 나갔죠. 우리나라에서. 그건 모르겠어. 난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몰라요. 네. 우리 같은 사람 이 사람 뭐 어리 나이가 어려요? 많아요? 아까 얘기해줬죠. 89년. 아 까먹고 지금 외우겠냐 내가? 그리고 뭐 어쩌면서 들고 이렇게 한 사람이?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보여. 이미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4차원 기질로 뜨는 사람 같아. 머리가. 그러나 머리는 비상하고 향후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다? 많이. 왜냐면 이 사람이 줄타기를 않고 한국에 나갔으면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이면 대만, 한국이면 한국, 중국이면 중국, 아까 캐나다면 캐나다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꾸준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연예인으로서는 이제 많이 끄끄진단 말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가 된다든지 교수가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신이 우리 같은 정신은 아니야. 4차원 정신이야. 문이 풀린 정신이야. 문이 풀렸어. 구형타. 알겠어요.